선수가 중간에 결혼을 했고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제 방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선수 생활 계속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요. 너처럼 좋은 선수가 출산하고 왜 못해? 경력 단절 아니야. 용기 내보자. 그리고 뭔가 사례를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경주환 수원 송주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수 때 어떤 선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첫 마디가 다 똑같습니다. 생계형 선수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은퇴할 때 저밖에 없었고요. 제가 노장으로 있을 때도 그 누구도 있지 않았던 격동의 시절을 겪었던 1세대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지 않았을까. 인식의 문제죠. 그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여자도 축구를 해? 여자 축구 해봐야 얼마나 잘해? 대회 나간 적 있어? 우리나라에도 팀이 있나 보네? 이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부분으로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당연히 저도 생소한 스포츠를 접했었고, 그 부분들 저 스스로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가 아니라, 그건 받아들여야 돼. 대한민국은 여자 축구가 없었잖아.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고민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이제 진학하려고 보니까 선수로서 실업을 갈수 있다는 가능성보다 당연히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을 딱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순간,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축구도 잘하고 스마트한 제 동기들이나 후배, 또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팀이 많지 않고 졸업생들은 또 넘쳐나고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어의 선택이 아니라 할수 없어가 되는 그런 현실에서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또 되게 열악한 환경이나 인프라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드컵을 최초로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게 경기를 이겨내고 이끌었다는 부분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은퇴를 할 시기에 실업팀에 계셨던 감독님께서 코치 제안을 하셨고요. 저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일들을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저를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선수가 중간에 결혼을 했고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제 방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선수 생활 계속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요. 너처럼 좋은 선수가 출산하고 왜 못해? 경력 단절 아니야. 용기 내보자. 그리고 뭔가 사례를 만들어 보자. 기다려줄게. 감독님께 말씀드릴게. 우리 한번 해보자.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팀에 너가 그런 역할을 해줘. 감독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셔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다뛸수 없고요. 잘하기만 한다고 다뛸수 없는 것이 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승리하고 패배하는 거는 늘 저희가 겪어야 되는 순환이잖아요. 축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단순히 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전술적, 뭐 체력적, 뭐 심리적, 전반적인 것을 다 보거든요. 명확한 팀 철학이 있는 그런 팀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팀의 내실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팬심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여자 축구의 수준이 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팀이 성장하려면 개인의 성장이 먼저거든요. 개인의 성장 없이 팀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그를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경기를 뛰는 선수, 그리고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로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주는 거,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팀이 30명이라고 가정하에 1번부터 경기 뛰는 15번 선수까지는 내가 뛸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팀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16번부터 한 30번 선수, 그 선수들은 준비가 되기까지는 사실 늘 경기를 들어갔던 선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팀을 바라보는 그런 심리, 그리고 팀에서의 응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도모할 수 있는 심리 멘탈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이 모두 다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정말 팀 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개인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듯이 지도자도 그런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공부,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거나 지도자로서 그냥 한계를 느꼈을 때는 모든 것을 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계점을 느껴서 한 수원에 과감하게 노크를 하게 됐어요. 감독의 자리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자리잖아요. 제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40대 감독을 하고 보니까 함께 선수라고 뛰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냥 포지션만 다를 뿐이에요. 피치에서 그냥 달리는 그런 부분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요, 수평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평 관계는 선생님들의 생각, 그다음에 선수들을 대하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감독과 코치의 그런 간극을 줄이고 함께 같이 선수들과 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호작용, 시너지, 그다음에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집단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는 늘 당연히 그 어떤 감독도 다 우승일 거예요. 근데 우승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까지 해서 2위를 두 번을 했어요. 팀을 운영하는데 팀이 성장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올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성장이고요. 시키는 것과 과제를 받았을 때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피치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과정 중심이 곧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일, 그것이 제가 올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명문팀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쉽진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고 그런 포지션인데,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팀을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가 하얀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장에서 어린 유소녀 선수들을 행복한 선수들로 육성하고 키워내는 거,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선배로 송주희라는 이름 석자가 여자 축구에, 그리고 여자 축구인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